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9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편 129편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느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당당함을 느끼시나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세요? 아니면 위축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인데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반복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2절에서는 괴롭게 하였으나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그들로 하여금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의 근거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들이 괴롭혔다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웃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이방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와 같은 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그 언어가 혼잡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혼잡해지는 역사는 서로가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누구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서로 언어가 통하고 뜻이 같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의 탑을 쌓을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가 막자 하면서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즉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냐 아니냐, 이 차이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그 피로 나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 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우리 모두가 공동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나를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내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은혜 속에서 한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마음에 가진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 나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나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다 패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반듯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오늘 시편 129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어찌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이방 나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어릴 때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면서부터 자라나는 동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애굽이 들어가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어릴 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또 공격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그들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었죠. 때로는 그 같은 땅 안에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이 고난을 그들이 여러 번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들이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갈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아말렉을 능히 무찌를 수 있었음을 그들의 가는 길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했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게 했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전하여서 구두로 전해줬고 이것을 율법으로 기록해서 늘 그것을 잊고 묵상하게 함으로 봉독함으로 기억을 시켜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임을 가르쳐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역사를 이루신 것을 들려줬고 기록하게 했고 누누이 입으로 읊조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나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육적인 생각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이 육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에 끊임없이 많은 사사들이 일어났던 걸 기록하죠. 이 사사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웃의 침공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사를 하나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 범죄를 해. 또 이방신을 섬겨. 그러면 또 사사를 또 세우시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사기 10장에 가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주님께서 말하시는데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많이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섬기는 신들 그들의 민족들이 그렇게 그 신을 섬겨서 그들이 잘되고 강성하다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한번 경험해 봐라 라고 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블레셋의 신을 섬겼는데 블레셋은 쳐들어오나 그들은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고 암몬 자손의 신을 섬겼으나 암몬 자손은 강해서 들어와도 그 암몬 자손을 이길 수가 없었더라라는 걸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1절로 12절에 보면 시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부르짖음으로 내가 구원하였거늘 너희들은 어땠냐?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구원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고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에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봐 그렇게 말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15절과 16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때 또 다시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근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 네가 믿는 거가 너를 구원하는지 거기에 구워봐. 그리고 그것에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근심하시는 주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주님께서 길랏사람 입다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부터 건져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입다의 일을 나누면서 시편 129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길르앗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길르앗 사람이 기생하고 같이 만들어낸 아들인 거죠. 기생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음란한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한 여자와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음란한 관계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한국말로 기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기생이 낳은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기생과 같이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와 더불어 자식을 낳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하죠. 그 이유를 이 나라가 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란한 여자인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함으로 고멜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습니다. 입다가 구원을 이루는 사사로 세워지는 것과 이 호세아가 낳은 자녀 셋의 관계와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는 딸을 낳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하십니다. 이름까지 주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신다는 건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신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폐지는 것. 이 말은 누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장자를 멸하는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 무늬바가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있지 아니한 것처럼 대속제물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장자의 죽음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죽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망 권세가 이르지 못하도록 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은 씨를 뿌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패해요.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지겠느냐. 두 번째 딸을 낳았을 때 그 딸은 로루하마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로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딸을 낳은 이유예요. 무슨 딸? 호세아가 음녀와 함께 딸을 낳은 거.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딸을 낳는 거일 거예요. 오늘 시편 29편에 그들이 풀을 베고 단을 거둬도 그들 앞에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하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거둬들이고 아무리 그것을 단을 베어서 내가 뭔가 풍족하게 하려고 세상의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기업을 잇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로루하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그들이 열심으로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육체의 예법을 가졌으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갖지 않을 때 나아지는 열매가 딸인 거예요. 결국은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랑이 바탕이 없는 행위는 결국은 딸을 낳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함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서 패함을 받고 씨를 뿌리는 이 일을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패한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첫 아들에게 준 것처럼 율법은 패하는 것 같이 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을 패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이를 나타내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법, 거룩한 법, 사랑의 법입니다. 의로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을 섬김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그 씨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아야 될 교회가 율법으로 계속해서 행함으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을 때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세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함미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로함미란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냐? 율법으로 낳아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진 자가 내 아들이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내 아들, 육의 내 아들,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미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세워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9절에 그 로함미를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한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해놓고 10절에 가서는 정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이름이 나와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낳은 이스라엘은 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낳은 아들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딱 기생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생은 뭐예요? 다른 남자들 이렇게 더럽혀진 여자죠. 그러나 그 여자를 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들을 취하고 그리고 유다가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취해서 결국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세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세워진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음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은 음녀였어요. 이런 신, 저런 신, 너무나 많은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잠시 잠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의 귀를 어둡게 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으로 그들은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이 낳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딸을 낳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놓았다 할지라도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어요. 즉 죄는 버려지고 음녀를 섬기는 더럽힌 죄의 몸은 다 버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다 버려지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내쳐집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쳐져서 너는 우리와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내쳐져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잡류들이 그와 함께 와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입다를 용사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입다를 용사로 세우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같이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기생의 자녀 같은 입다. 그를 세우시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죄인과 같이 오신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죄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이 낳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남편이 없는 그러한 여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아내로 취하여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란하기는 매한가지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하고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놓이게 한 거예요. 율법은 이스라엘 너도 죄인이요 이방인 너도 죄인이라는 것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그들이 입다를 내친 것 같이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잠깐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 이것은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괴로움을 당했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나 똑같은 죄인이 되어져서 고통을 겪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시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믿고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버릴 때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버려졌던 것처럼 그들도 잠시 버려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이 택함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11장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잠깐 동안 우둔하게 되어져서 7절과 8절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말하기를 9절과 10절 말씀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함으로 잠깐 동안 그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숙취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라고 5절에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지라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사사기 11장에 입다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은 거 여기에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버리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입다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에 의미를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를 그들이 불러올 때 입다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럼 나로 너희의 머리가 되게끔 하겠느냐라고 하죠. 네가 함께 나아가서 저 암몬 자손을 무찌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너를 머리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처럼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정죄를 받으셨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를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우리 집에서 나오면서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누가 나와요? 무남 동료가 나옵니다. 무남 동료가 나오는 이 무남 동료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남 동료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장자라고 말했는데 근데 어떻게 또 무남 동료라는 말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레미야서 31장 4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해요. 처녀 이스라엘아. 성경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는 장자, 아들이 되어지지만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남편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이 이스라엘은 처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처녀 이스라엘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녀가 되어져 있고 거기서부터 아들을 낳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를 낳은 아비길랏 사람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음으로 그 안에서 용사가 나와서 구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녀와 같은 이스라엘, 음녀와 같은 이방인은 그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로 낳고 승리자로 낳게 하는 구원의 머리가 되어지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다를 마중 나온 처녀 이스라엘, 그는 그 승리의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오는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번제로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진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남 동료가 입다에게 내가 2달 동안의 기간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애곡을 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내가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 달 동안을 그가 애곡을 한 후에 드려 번제로 드려지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때가 되어지면 나흘 동안 애곡을 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들이 율법을 가졌으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은 죽임을 당해줘서 번제와 같이 버려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세상의 화목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세상의 화목이 이스라엘이와 같이 처녀 입다의 딸 무남동료가 들여진 것 같이 들여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버려진 이스라엘이 번영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편 129편이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어렸을 때부터 당했으나 그러나 나는 말한다. 뭐라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에 나와서 엎드린 자,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믿는다고 말하면서 뭔가 어떤 doing, 사역이라는 것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생의 아들을 세워서 용사로 세우면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은 버린 자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가서 뭐라고 나와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말씀처럼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버린 돌, 모퉁이 돌, 버린 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거친 돌, 넘어지는 돌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 그들이 버린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 그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율법에는 버린 자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호세아가 낳은 새 아들과 딸과 아들도 모든 의미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의미를 주고 있으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자녀가 풍성해지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매를 아내로 삼도록 하시고 자녀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짓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말하고 있느냐. 나는 참으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자기 고랑같게 치었다라고 말하죠. 이 밭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3절에 밭을 가는 자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씨를 뿌리는 자, 뭔가를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자,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밭을 갈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다. 뭔가 내 열심으로 어떤 사역을 함으로써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언뜻 볼 때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렇지만 고랑을 가르는 이는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가 물을 대기 위한 고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오게 했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입다는 참으로 그의 무남 동료가 죽게 되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분이 모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처럼. 즉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처럼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입다의 그 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길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 당당히 나는 나를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에요.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지만 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이길 자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모든 주위의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무찔렀던 것처럼 또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무찔렀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원수를 다 십자가에 진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을 시편 107편 16절에는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다고 말해요. 논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논문이 막혀 있었어요. 저주의 문. 이것이 뭐예요? 놋, 율법. 이 율법의 문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논문을 깨트리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논문을 예수님이 다 깨트렸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정죄를 다 깨트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이 견고하게 세빗장을 걸어서 누구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곱 인을 친 두루마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것을 다 인을 떼셨다. 나의 죄를 다 인을 떼신 그분 바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인을 뗄 때마다 왜 고통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낮아진 자가 되어지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도록 경청하고 귀 기울여서 그분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혹 잘못을 저질렀어.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까지도 이렇게 제어버리신 하나님이신 아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시지만 엄미하기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21절과 2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율법을 지키라는 자들이 스스로 그들이 의롭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스스로 지어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을 23절에 합니다. 주님이 계획은 주님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 때를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더는 우준하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에 말하죠. 그러나 26절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온 성을 가진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 같고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으나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그를 영접하여서 그를 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없이 하고 모두가 정결함을 얻는 그날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결해져야 돼요. 여기서 정결은 마음의 정결이에요. 죄를 없이 할 때를 정결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6절로부터 말한 거예요. 그들이 지붕의 풀과 같을지라고 말해요. 그 지붕의 풀은 아무리 지붕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어도 말라버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뭔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라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풀을 베는 자들이나 단을 묶는 자들이 그들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은 일을 하였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은 십자가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고 더 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거 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면서 뭔가 doing을 합니다. 뭔가를 함으로써
성도를 바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사역을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결입니다. 마음의 정결. 이스라엘을 버리면서까지 행하신 이 모든 일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과 그 사랑이 있어서 성령 안에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어렸을 때 많은 일들이 있게 하였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러나 누구도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만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풀무불에 연단도 하시고 가는 길에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심령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가운데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거룩한 일을 이루고 선한 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란한 자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아내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을 가졌다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이 거치는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버려진 자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주시고 복음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귀를 가려주시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만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죽을 육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매일 죽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되 당당하게 나를 이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비록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입고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어두운 가운데 비추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